남도현 씨한테는 같은 인피니트 멤버 중에 L 씨가 예전에 카메라를 다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 촬영하면서 도움받은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캐스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C가, 네, 맞습니다. LT풀이라고 LC가 또 사진, 책을 냈었는데, LC가 이번에 사진 찍으면서 잘할 거라고 저한테 조언도 해줬고요. 그리고, 뭐, 구도나, 뭐, 사진 뭐, 이렇게 찍어라, 이런 거보다, 그냥, 제가, 보기에, 뭐, 눈으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렌즈를 보고 거기에 제가 제 생각을 담으면 될것 같다고 하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저는 원래 사진을 좀잘 찍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 딱히 그렇게 뭐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네, 왜 그러시죠? 정말 나중에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라기보다도 이제 사진을 배우는 과정인데 재중 씨는 과연 프로 수준의 기술이 있다면 우현 씨에게는 정말 타고난 그 셔터 감각이 있어서 모든 사진을 10번 안에 끝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현 씨의 매력을 포토피플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목나정 선생님도 아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네, 정말 모든 사진을 10번 안에 찍힙니다.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점 맞추는 거라든지 조리개 값, 뭐 재는 거라든지 밝기 조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사진 실력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했으니까요.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